시작. 우리 동장으로 놀러 오세요. 부전자전 서로 닮은 아버지와 아들이 맛있게 기르는 사과 이야기입니다. 연두빛 사과, 청사과의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이곳. 원래 이 환경농업한 지가 내가 한 20년 됐어요. 20년 넘었어. 친환경 하신 지가요? 네, 친환경 하신 지가. 지금 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벌레 먹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벌레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닦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옷에 슥슥 닦아 먹어야 제맛입니다. 아우, 야물다. 아주 제맛이래. 나가 먹어. 내가 직접 따서 먹을 거야. 내가 직접 따서 먹을 거야?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사과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자, 빨간 거. 여기. 잘못하면 어떤 애는 수확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네. 많이 줄어도 당장 제 몸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20년 친환경 농업 정신을 아들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멍들기 때문에 아주 살살 놔야 돼요. 살짝만 충격을 줘도 멍이 들어요. 그렇게 사진 찍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걸 줄 알래. 이렇게요? 이렇게 놓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해. 아, 그럼 붙던데요? 잘못됩니다. 이런 손이 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하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초보 농군입니다. 오늘은 보셨어요? 아까 보려고 그랬어요. 네. 농사 철학이요? 네. 고집 있으시죠? 아버지? 네. 저 이제 어떨 때는 지금도 좀 많이 아버지하고는 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 참. 과수원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귀농을 한 것은 5년 전 일. 사실 귀농은 시호 씨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수확하러 내려왔다가 얼떨결에 그만 여기 앉게 됐죠. 그래요? 네. 네. 약간 섭섭했어요. 그때 둘째를 가졌을 때라 임신했을 때인데 저 두고 이제 내려간다니까 저는 병원 때문에 또 있고 잠깐 내려갔다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귀농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는 빵가게를 했는데 네. 이제 아버님 다치신 다음에 빵가게 접고 바로 내려왔죠. 서울에서 제과점을 하며 꿈을 키웠던 김시호 씨. 하지만 아버지 소식에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일을 한 15년 넘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 뭐 미련 없이 그냥 다 접고 여기 와서 하니까 아무래도 귀농을 하니까 뭐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계속 그냥 서울에서 살았다가 네. 시골에 온 거는 시집 가서 처음이에요. 예, 진짜 서울 토박이에요. 제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것도 다 먹어본다고. 매일 그런 것만, 못 파는 것만 매일 저한테 먹으라고. 못 파는 거 있잖아요. 벌레 먹고 좀 못생긴 거 이런 것만 자꾸 줘서요. 임신했을 때도 그거 줘가지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예쁜 거 주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근데 뭐 벌레 먹은 거 이거 먹으라고 줘서 그때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 임신했을 때는. 제일 예쁘다, 여기. 여기 제일 예쁜 거 먹어. 처음 먹어봐요, 여기. 그래요? 먹을까요? 예뻐. 와, 소리가. 새콤하고 맛있어요. 맨날 벌레 먹은 거 가지고. 그게 더 맛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제가 먹어보면. 벌레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먹는 데는. 그래요? 예. 네.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부부의 사랑을 담아.